그림판에서 색칠하는 방법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리포터죠? 요거를 이제 다른 이름으로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저장을 이미 해놨습니다. 자, 이제 탐색기에서 열어보겠습니다. 요것을 여는데 연결 프로그램이 중요합니다. 연결 프로그램을 그림판으로 하려고 하면 연결 프로그램을 눌러서 다른 앱 선택을 누릅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이제 그림판을 선택하고 계속 이 앱을 사용하려고 여기 항상 이 앱을 사용해라. 이렇게 해야 매번 설정하는 것을 피할 수 있겠습니다. 확인 누르시고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서 오른쪽에 팔레트에서 색깔을 고릅니다. 그냥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머리 검정색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요 그다음에 요 양동이 요 요걸 선택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고 얼굴은 뭐 분홍색 그냥 분홍색 별로 색이 많지 않네요. 그렇죠? 편집을 해볼까요? 여기서 좀더 자세하게 섬세하게 고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이크 이렇게 하고. 다음에 뭐 기계니까 이렇게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아이고 잘못 건드렸네요.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의는 초록색으로 해볼까요? 네, 초록색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색칠을 뭐 학생들이 더 창의적으로 더 잘하겠죠. 저희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올리도록 하면은 될것 같습니다. 네. 예, 훨씬 더 생동감이 있죠. 예, 리포터라는 그리고 여기에다 애들이 이한글쓸 수도 있겠죠. 여기다가 아이고 너무 커졌네요. 리포터를 커서 줄이겠습니다. 네. 여기다가 아까 글씨색을 이제 해서 검정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아직도 좀큰 느낌이죠? 네. 줄여서 아래다가 해도 되고 여기다 이렇게 해서 요거를 저장해서. 리포터죠? 색칠을 했습니다. 리포터. 색칠을 했으니까 요거는 뭐 C라고 이름을 덧붙일까요? 네, 이렇게 해서 작품 하나가 완성되었습니다.